너 왜 자꾸 일어나니? 너 칠 때 자꾸 일어나니까 공이 안 맞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놓고 이 클럽의 무게를 조금 더 컨트롤 할 수 있을 최소한의 상체 근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왕이면 나도 좀 멋있게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이게 탄탄하게 예쁜 스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께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골프 비시즌 연습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상체 근력이 떨어지면 방향이 엉망이 되고 당연히 비거리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면 골프 근력 중에서도 상체를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은요, 겨울철에 꼭 해야 하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골프 체력을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산을 탈 때에도 정상이 보인다 싶으면 막 뛰어서 올라갈 정도로 체력이 정말 정말 좋은 편인데요. 사실 제가 내년에 서른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 워커홀릭으로 살다 보니까 작년에는 성대결절도 오고 올해에는 허리 부상도 오고 심지어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스윙을 할 때 손끝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0대가 되는 이 시점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고심 끝에 영양제를 선택했는데요. 바로 대웅제약에서 나온 임팩타민 프리미엄입니다. 보시면은요, 육체 피로, 체력 저하, 눈의 피로, 구내염,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써 있어요.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식후에 섭취하시면 되는. 참고로 임팩타민 프리미엄은 의약품이어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구매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골프 근력을 올리는 비시즌 필수 연습 루틴 하러 가볼까요? 고고! 상체 쪽에 오늘 집중해서 할 거거든요. 팔 힘이 부족하고 좀 근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몸을 이렇게 이게 밀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특징은요,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근력이 부족하니까 밀다 못해 일어나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탑핑을 치는 일도 많고요, 헛스윙을 하는 일도 발생하죠. 숙인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놓고 이 클럽의 무게를 조금 더 컨트롤 할 수 있을 최소한의 상체 근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근력들이랑은요 조금 달라요. 골프 근력은요, 골프채를 잡고 있는 손에 아귀 힘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들어가져야지만 이 채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이 아귀 힘은 이 밑에 팔 있죠? 전완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팔이 쥐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팔을 짧게 쓰고 손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스윙의 반경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비교적 아크가 작은 느낌이 나고요. 여기서 아크라는 것은 스윙의 넓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어깨에서부터 손까지 이 팔의 길이를 이용해서 스윙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아크가 넓은 느낌이 날 텐데, 스윙의 면적이 넓을 텐데 이게 좀 팔의 근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팔의 근력이 받쳐주려면 아무래도 이 어깨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날개뼈가 안정감도 있어야 하고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골프채를 한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손목을 움직이는 손목 강화 훈련입니다. 위아래, 위아래. 내가 갖고 있는 골프채에서 가장 무거운 클럽인 웨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페이스는 항상 일자로 지켜주는 거 습관화 해주시고요. 팔을 핀 다음에 손을 잡는데 이때 그립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립을 잘 잡으면 이 채의 무게가 크게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손 바닥으로 잡게 되면 되게 무겁기도 하고 헤드페이스가 계속 돌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악수하듯이 팔을 내뻗었을 때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서 받쳐주고 이 손바닥 날 부분에서 3분의 1 지점 살이 밀려서 이렇게 잡아줘야 합니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검지랑 엄지 사이에는요, 약간의 공간이 발생해도 괜찮아요. 헤드페이스는 일자인 채로 손가락으로 쥐고 위에서 받치고 팔은 일자. 이때 또 하나 중요한 체크 포인트. 팔뚝뼈가요, 이렇게 납작하거든요. 이 납작한 뼈에서 손목이 이렇게 연결돼서 손목이 뒤틀리지 않고 일자로 나와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힘을 잘 받을 수 있고요. 마치 도르래처럼 팔을 일자로 두고 여기에서 손목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해서 이렇게 이 팔꿈치 안쪽으로 힘이 로드된다고 생각이 들어야 훨씬 더 이 힘을 편안하게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엄지검지에서부터 주사 맞는 곳, 팔꿈치 안쪽의 바깥쪽, 바깥쪽에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가면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일단 오른손을 할 건데요. 차렷을 해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고정하고 손목을 사용해 일자로 들어올립니다. 둘, 셋, 넷. 범위는 펴졌을 때부터 지면이랑 평행이 드는 지점까지. 이때요, 주의하실 점이요, 일직선으로 일자로 올라와야 해요. 클럽 헤드 페이스도 뒤틀리거나 열리고 닫히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은 손을 잘못 잡은 거고요. 실제로 스윙을 할 때 얘를 일자로 두고 몸을 돌려야 어느 정도 헤드 페이스 컨트롤이 훨씬 쉽겠죠? 그런데 여기서 손을 놓쳤다는 건 막 이렇게 돌리면서 시작했다가 돌리면서 들어오니까 방향성에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최소 10개는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무거워요. 진짜 엄청 무거워.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 왼쪽 갈 거예요. 일자로 했고요. 오른쪽 제자리, 오른쪽 제자리. 바깥쪽으로 구부러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돌거나 뒤집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왼손으로 갈 거예요. 자,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받치고 위에서 누르고 그 다음 엄지검지는 편안하게. 그래서 이 위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야지만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채를 컨트롤해서 칠 수 있는 거니까 이 그립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손아귀 힘과 전완부 힘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거죠. 클럽 헤드 페이스 컨트롤까지 같이 하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헤드 페이스가 일자로 나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헤드 페이스도 일자고 가는 길도 일자인지 확인하세요. 오른쪽, 왼쪽 가거나 일자로 올라간다 생각했는데 헤드 페이스가 엎어지거나 열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목을 꺾는 방향은요, 왼손은 바깥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갑니다. 스윙하는 거.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백스윙 때 몸을 회전하면서 손목의 힌지, 그 다음에 길이 바뀐 다음에 약간의 꺾임으로 인한 코킹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일부러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타이밍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손목이 가야 하는 방향을 알고 계시다면 스윙의 속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으로 제껴지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제자리로만 돌아오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를 지금 보시면 손등이 지금 돌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죠. 요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손이 돌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덮이면 안 돼요. 아홉, 열. 이쯤 하면은 다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데 손목이 아프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손목이 아니라 이 전완 부분 있죠? 이 전완, 밑에 팔뚝이 정말 근육통이 와야 돼요. 이거 잘 하셨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스윙에 무게를 올려서 빈 스윙을 하는 방법이에요. 56도랑 52도. 짧은 56도 샌드웨지를 왼쪽에 두고요. 비교적 긴 52도 혹은 A웨지를 오른쪽에 둡니다. 그렇게 해서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다르죠? 샌드웨지 A웨지예요. 뒤에 있는 클럽을 이렇게 그립을 교차시켜주세요. 헤드페이스가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긴 채 그립을 앞으로 해주신 다음에 그립을 잡으시면
이 헤드 페이스끼리 부딪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손은 사실 그립이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섬세하게 잡히진 않아요. 하지만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팔을 모아서 가슴 위로 올렸다가 만세 내려주세요. 그럼 몸통 위로 양팔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과 팔을 분리해서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상태에서 빈 스윙 10번만 갈게요. 자, 무게가 2배가 됐죠? 그리고 가장 무거운 웨지이기 때문에 이 무게를 지탱하면서 스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리듬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스윙을 완성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스윙 끝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 둘, 둘. 무거워. 셋. 네, 팔로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팔을 내려놓고 몸통 돌려서 기울기, 몸통 돌려서 클럽 보내세요. 우리 이 연습하는 거예요. 팔로 들어올리는 연습 아니에요. 몇 개 했지? 네 개? 하나, 둘, 몸통 턴, 몸통 턴, 몸통 턴, 몸통 턴, 여섯 개. 몸통을 비켜주면 체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거기서 몸통을 다시 틀어주면 체가 다시 오겠죠. 이때 버티고 있는 팔의 근력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들어올려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고 그 아주 불필요해요. 이 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아, 이거 좀 너무 어렵고 무거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를 백스윙 반대 방향으로 약간 보냈다가 왜 오른발 뒤꿈치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밟으면서 보내세요. 그럼 쉬워요. 한 번 더 회전. 반대발도 똑같이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집에서 이렇게 손목 연습해주시면 되겠고요. 손목 강화 훈련. 연습장에서 몸을 풀거나 좀 더 내가 비거리를 위한 드릴이 필요하다 하실 때에는 웨지 두 개를 겹쳐 잡고 빈 스윙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체 골프 근력 키우는 방법 필수 루틴으로 열심히 노력해보면 내년에는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